안녕하세요. 명장 초대석 박공원입니다. 오늘은요, 3대가 아이사키 선수이신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스포츠 출신, 아이사키 선수 출신 기업인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이제 학창시절에 운동선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기업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력서를 제가 보니까 아이스하키 청소년 국가대표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 가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겠죠. 네. 뭐 연세대학교는 이제 상대 경영학과가 이제 아주 유명한 과기도 하고 네. 집도 이제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과를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캐나다가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아, 예. 거기 캐나다에서도 선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네.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아무래도 제가 하키를 사랑하니까 네. 하키 선수를 은퇴하고도 아이스하키,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고 저 역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캐나다를 가서 살게 됐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리그 활동도 하면서 캐나다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린이 유스도 이런 아카데미도 뭐 운영하시고 굉장히 크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런 캐나다 선진학회 시스템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전파를 하고 싶었어요. 네. 마침 지금 유스, 어린이, 초등학교 네. 아이사키 취미생활이 네. 구기 종목 중 최근 3년 동안 네.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 축구가 1위고요. 네. 2위가 아이스하키인 거 아세요? 그래요? 실제로 좋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어린이팀이 협회 등록팀과 비등록팀까지 네. 합치면 300여 개가 넘어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네. 팀이 하나 창단했습니다. 네. 또 하나 창단했습니다. 할 정도로 네.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네. 그다음에 실업팀들 발전이 오히려 제가 선수생활 했을 때보다 못해요. 물론 아이사키를 취미로 해서 아이사키 팬이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아이사키 선수의 꿈을 꾸고 클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들의 그 팀들 창단이라던가 대학교 프로팀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아이사키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스프러스 킹스라는 그 어린이팀과 CIHG라는 그 게임 경험 레슨을 하는 프로그램을 캐나다에서 라이센싱 해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선진학기를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사키 정말 좋은데 어떤 게 좋으세요? 그 아이사키의 그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기전 같은 경우도 학생들 친구들이 응원을 오면 그 스포츠를 보면 다른 종목을 못 봐요. 그 정도로 격렬한데 이건 토탈 스포츠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유도, 복싱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단 공수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맞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사키를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아이사키 선수셨고 제 막내 아들이 아이사키 선수를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다가 제 자식을 학부모로서 아이사키 선수 시켜보니까 네. 장비도 사줘야 되고 네. 이렇게 훈련도 해야 되고 해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학구열은 언제나 불탔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 아니면 음악하는 학생 뭐 미술하는 학생 여러 전공 분야가 있는데요. 아이사키가 공부 학원 다니고 이 정도는 들죠. 돈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돈 드는 걸로 따져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 운동했을 때는 솔직히 장비를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 지금은 짓고 있죠. 인터넷으로 장비를 최저가로 사시고 네. 그 다음에 훈련도 어린이팀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요. 링크장 사업이 되니까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슨비라던가 훈련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솔직히 장비가 일단은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아이사키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인식은 이미 극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사키가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모든 하키인 출신들이 꿈을 꾸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길 원하고요. 안타까움은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사키 선수들이 비인기에 불과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리그에서 단연 1위고 북미의 NHL 리그라고 네. 제일 높은 리그로도 두드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유스 이 선수들이 발전을 해서 약 5, 6년 뒤에는 대단할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이 될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은데 그동안 아이스하키가 빙기다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덜 갖고 프로팀들도 지금 적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데 알릴 수 있는 에이전시조차 없어요. 아니, 아이스하키 선수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면 통한 선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 NHL 성인리그 프로리그 밑에 주니어리그까지는요 한국 선수들이 가서 활약을 하고 돌아와서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지금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자질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충분히 세계 무대로 갈 수 있는 클래스의 선수들이 계속 크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회도 노력을 하고 선수의 선배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하이클래스 스포츠 부자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접근성이 약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대중한테 알려지고 인기 스포츠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수들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수준에서 인기 스포츠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노력과 고생 속에 진짜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알려질 때가 되지 않았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국가대표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이 있어요. 그 여자 선수들도 외국으로 장학생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고요. 캐나다나 유럽에 협회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도전하는 선수들도 있고 안타까운 게 노력의 결과만 봐줘도 되는데 아이스 하키 하면 안 좋은 인식을 한국에서는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깨줘야 되지 않나. 아주 이미지 변신을 필요하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편에서 유성금속이라는 대표님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 하키하고의 우리가 스포츠 산업하고의 관련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